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열려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보합권 등락, 코스닥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 강성현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전장은 그 업종 중심주인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중소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는데요. 특히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최근 삼성이나 현대,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을 공식화하였고요. 관련 M&A 이슈가 꾸준히 시장에 제기되면서 성장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삼성에 이어서 현대차 역시 그 주주총회에서 로보틱스 사업의 목표 및 달성 전략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부각되었는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앞서 1월에도 로봇 관련주의 상승이 있었지만 로봇 업종 내 주도 종목들이 지금과 많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3월 들어오면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그 로봇 관련주는 유일 로보틱스와 유진 로봇, 휴린 로봇 등인데 3월 상승한 후속주에는 대규모 연속 적자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단순 테마성의 강세가 나오는 종목이 있으니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징 업종으로 로봇주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1, 2월 시장의 조정 이후에 그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반등이 빠른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 주요 업종들이 여전히 그 조정권에 있는 가운데 수급이 중소형주로 이동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거래대금이 그 1월 13일 이후에 처음으로 코스닥이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보다 높게 나왔고 주가의 반등폭 역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미국의 긴축에 따른 이런 대형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당분간은 중소형 개별주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4월은 실적 시즌인 만큼 1분기 호실적 종목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차기 정부의 정책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중심에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성현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